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나요? 어떤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돼지고기? 닭고기?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너무 비싸서 잘 못 먹습니다. 소고기는 내 돈 주고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누가 사줘야 먹는 음식이지. 그런데 요즘 소고기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사회적인 인지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요즘 경제가 매우 안 좋잖아요. 인양반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집 가면 주로 풋대기만 줘서 밥 먹을 시간에 이 집 안 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고르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우는 일단 빼겠습니다. 비싸요. 주로 서민들이 먹기 좋은 소고기, 미국산과 호주산인데 이것도 빼겠습니다. 오늘은 유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구 드셔보셨나요? 저는 한 20년 전에 마트에서 유구를 사서 먹어봤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가격이 엄청 쌌고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판매되는 곳이 없어서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구라고 하니까 졌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젖소 아닙니다. 젖소와 같이 홀스타인종이 맞기는 하는데 왜 그 젖이 있다시한 그 소 그거 아니라고요. 그 젖소처럼 얼룩소는 맞는데 젖이가 없는, 그러니까 아빠 소지 아니다, 아빠 소도 아니고 젊은 소 아니야 그냥 애들 소, 젊고 어린 소. 아 이거 설명하기 힘드네. 우리는 유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강남에 있는 유구마늘 판매한다는 유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분은 이곳 주인장이신 김명원 대표신데요.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송아지 고기가 정말 비싸요. 맞아, 어디서. 근데 마블이 안 껴있어요. 네. 송아지에 무슨 마블이 있겠어요? 네. 어린 소가 더 쳐주고 더 비싸고 더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소가 다 크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어른이 되는, 성인이 되는. 그러니까 출하를, 유구는 20개월에 출하를 해요. 그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거예요. 네. 똑같이 키우는데 1년을 더 안 먹이고 더 먼저 빨리 크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 사료가 만만치 않고 엄청 많이 먹어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대화 중에 유구가 등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유구, 반가웠습니다. 유구 색감 한번 보시죠. 색깔 자체가 선홍빛이잖아요. 고기를 이제 기르는 고르는 기준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 근내 지방. 요걸 근내 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시각이 오후 3시를 넘은 시간인데요. 저는 이날 고기를 먹겠다고 아침부터 굶고 왔는데 눈앞에서 냄새가 아이고.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저렴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소죠. 정말 맛있겠다. 그렇구나. 내가 우리 선생님한번 한번 진짜 뭐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취향마다 다르지만 가장 소금. 아 그래요? 소금 난 소금에다 해가지고. 찍어 먹어보고 싶어. 그래야지 고기의 진짜 맛을 잘 먹는. 야매주분께서는 사실 제가 쫄쫄이 굶은 걸 알고 있기에 저를 먼저 불러서 맛을 보게 할 줄 알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보! 이리 와좀 봐봐. 그래? 어떻게 하지? 그냥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어야지. 아 그냥 하지 보자. 네. 카메라를 그냥 확 꺼버릴까 보다. 냄새가 안 나네? 난 지금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넌 냄새가 안 나냐? 특이한 향이 싫거든. 근데 진짜 육 좀 봐노. 그죠? 왜 물이 이렇게 많아? 나를 물 먹이시고 물이 많다네요. 계속 먹게 되겠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 먹다가 혀나 씹어라. 일단 육을 한번 드셔보시면요. 정말로 아 이게 육구나. 어머 이게 그냥 제대로 그냥 물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거 봐. 이거 좀 찍어보세요. 진짜 불판 위에 물. 싫거든요. 저 지금 그거 찍을 기분 없거든요. 응? 뭘 잘하지? 응. 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온 것 같아. 이 양반 진짜 고기 싫어하는 거 맞아? 이날 촬영이 대충 오후 5시쯤 끝나서 저도 겨우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저 혼자 한 3인분은 먹었을 겁니다. 야매주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즙이 정말 엄청 많았고요. 소고기 특유의 누린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꼭 이런 유구 전문점에 와서 사 먹어야 한다면 그건 좀 아깝잖아요. 어딘가에서 팔겠죠. 네, 팝니다. 우리가 요즘 농협 하나로와 공영 쇼핑과 콜라보하는 거 아시죠? 공영 쇼핑에서 팝니다. 모구촌 유구 등심 스테이크를 이번 주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저녁 9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저희 야매주부도 그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고기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날 억울하게 못 먹은 유구 쇠고기를 한없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날 방송이 끝나도 구매가 당분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차! 저희한테 주문하시면 안됩니다. 공용 쇼핑에 주문하셔야 합니다. 끝내겠습니다.